그는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요. 그 부르심 앞에 지체 없이 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. 많은 젊은이들이 순간적인 만족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샬롬, 영원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도둑맞고 있어요. 그 쟁기가 태워지고요, 그 자아가 죽어지는 그때,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결박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함이 파도처럼 그때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의 임재도,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도, 새 기름 부으심과 축복도, 쟁기가 태워졌을 때, 이삭이 바쳐졌을 때, 그때 겉옷과 함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쟁기를 태우시지 않겠습니까?